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단연 의료였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의사, 의과, 대학, 국립대, 입학, 전형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어집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 정원은 모두 4,487명. 2024학년도에 비해 1,469명이 늘었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승인이 필요 없는 치의과대 증원분을 반영하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됩니다. 2026년에는 정부 발표대로 2,000명이 증원될 전망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일단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여 입학정원 200명 중 138명을 선발합니다. 의대 증원 계획에 현 고3 수험생의 재수 결심도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모집 인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이달 말 확정됩니다. 22대 총선 영향이 내내 이어지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가 차지했습니다. 검색어도 총선, 후보, 투표, 민심, 당선, 100년대계로 연계됩니다. 16개 선거구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 경남. 투표율은 67.6%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았고 국민의힘은 13석, 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6명 중 생활한 의원은 10명이지만 8명의 3, 4선 중진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도정을 뒷받침할 다선 의원이 많아졌다는 점은 지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부터 국회 부의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